자, 1, 2, 3, 4, 5에 대해서 A의 진부분 집합 중에 원소 1하고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. 야, 그럼 잘 봐라. 잘 봐. A가 1, 2, 3, 4, 5야. 근데 1하고 4를 무조건 모두 포함하래. 그럼 이런 거네? 이 뒤에는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앞에는 바뀌면 돼, 안 돼? 안 되잖아.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1하고 4를 없애. 없애. 그리고 이세 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. 그런 다음에 다 1, 4를 넣어줘. 그러면 되잖아. 1, 4는 바뀌면 안 되잖아. 변수가 안 된다고. 그래서 얘는 그냥 빼놓고 부분 집합을 구해보는 거야. 써볼게, 이번에. 잘 봐. 일단 공집합이 하나 있겠지. 공집합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씁시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짜리는 2. 3. 좀 떨어뜨려서 쓰는 거야. 5. 왜냐면 이따가 1, 4 집어넣을 거니까.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2, 3. 그 다음에 2, 5. 그 다음에 3, 5. 괄호 닫으면 되겠지. 그 다음에 2, 3, 5. 괄호 닫고.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1하고 4를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넣어주는 거지. 여기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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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한다고. 그러면 되잖아. 그러니까 1, 4는 어떻게 하면 돼? 무시하고 그냥 구하면 돼. 1, 4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 변수에서 제거야. 됐어? 그러면 나머지 원소, 여기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그게 답이네. 그럼 2의 3승 8개 아니야. 이해돼? 오케이? 1, 4를 빼고 나머지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 붙여줄 건데, 야, 어차피 다 집어넣는데 개수는 바뀌냐, 안 바뀌냐? 어차피 개수 안 바뀌잖아. 나 개수만 셀 거니까. 그래서 이 짓은 개수 셀 때는 이짓안 해도 돼. 1하고 4 집어넣는 거. 알겠지? 자, 이번에는 1, 2는 반드시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데. 그러면 봐라. 자, 먼저 1, 2는 반드시 포함하라니까 얘 없애야 되지. 신경 안 써도 되지. 근데 5는 있으면 안 된대. 그럼 걔도 진짜 빼야겠네? 걔 있으면 안 돼. 걔 빼야겠네? 그러고서 이것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. 그럼 몇개 나와? 4개 나오지. 거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? 1, 2만 다 넣어주면 되잖아. 근데 개수 안 바뀌잖아, 어차피. 그래서 몇 개? 4개야. 어떻게 하면 되냐면, 뭐, 포함한다, 포함하지 않는다, 신경 쓸 필요 없어. 걔네 다 제거해, 그냥.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가 그냥 답인 거지. 이해 돼?